자,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은 초거대 AI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시장이 테마주로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AI 인공지능 쪽 관련된 종목이나 관련 섹터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창원 본부장님, 이런 초거대 AI 인공지능 쪽 계속 저희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? 네,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오늘 좀 이슈가 많이 있었죠. 일단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그쵸.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일단 타이틀은 그렇게 달았고,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뭐 추가적인 이슈들이 더 발생을 할 거다라는 좀 기사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투심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예산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 뭐 교육 쪽이라든지 출산 쪽도 상당히 좀 좋았죠. 근데 이제 AI 쪽에 대한 이런 정책 자금이 뭐 일단은 올해보다는 한 16%대 더 확대된 1조 2천억 원 정도가 아마 예산으로 좀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. 지금 이제 디지털 플랫폼 사업부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이제 금액 자체가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통신 이런 이제 첨단 산업에 거의 뭐 이제 AI 신기술을 탑재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정책 자금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도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번에 하이퍼글로버 X가 약간은 좀 시장에서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네. 약간은 좀 조정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AI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기가 굉장히 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글로벌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왜 대거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로봇 쪽과도 사실상 연관성이 좀 두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로봇 산업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잘 탑재를 해야 되고 그럼 그와 연관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뭐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충분하다.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IPO 관련해서 최근에 또 좀 시끌시끌 거렸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런 이벤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나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섹터를 여전히 지켜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 섹터는 여전히 좋은 모멘텀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도 어쨌든 AI 인공지능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요. 정책주로도 엮이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. 자,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초거대 AI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미리 선점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오늘 뭐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 네.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 AI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오픈 AI가 이제 기업용 챗봇 출시를 알리는 기사들이 나왔죠.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장 초반부터 좀 갭 상승을 하면서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결국엔 상한가 지금 안착한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사실상 뭐 마음 AI라든지 뭐 솔트룩스,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력 자체가 사실상 좀 있는 회사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돼서 자체적인 기술력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. 또 금융기관을 바탕으로 사실상 구독 경제화를 좀 어느 정도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마음 AI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산업에서의 이런 4대 기업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요인도 충분히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B2B에 굉장히 좀 사업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B2C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기업용 챗봇이 그 GPT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 이런 이제 B2B 쪽의 사업 영역이 높은 회사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 MS와 비교했을 때도 좀 이슈가 부각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관련된 사업권에서의 좀 이슈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군들이 보통 소프트웨어 쪽에서 급등력이 나오게 됐을 때 조금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선발 종목으로서 충분히 좀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항상 수급이 쏠리는 이유가 있거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일단 대장주라는 그런 지표 바탕으로 일단 해당 종목을 계속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마음 AI를 소개를 해주셨고요.
자, 그럼 인공지능 AI 쪽 관련해서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? 네,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회사를 좀 들고 왔습니다. 사실상 이제 AI 쪽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이제 알약 같은 부분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.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신사업으로 AI를 키우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, 이게 휴먼 AI 시장이 상당히 조금 저는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. 왜냐면 TV 매체에서 이제 휴먼 AI가 IP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전방위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시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먼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부분에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뭐 이제 국사 쪽에서는 이제 최태성이라는 강사, 좀 유명한 강사죠. 이제 그 분을 또 AI화를 했고 또 태진아 씨도 AI화를 해서 실버 산업들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번에 또 비대면 시니어 생활건강 건강관리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자로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니어 시장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연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지금 고령 사회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사업권들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앞으로도 유명한 사람들 IP를 따서 분명 휴먼화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그러면 선제적으로 구축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시장에서 많은 캐파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18년도부터 계속적인 뭐 국무총리부터 여러 가지 상을 받아서 뭐 기술력 자체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추후로 좀 보신다면 이 회사나 뭐 플리토 같은 이런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한 종목은 이미 뭐 상한가에 도달한 마음 AI,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이스트 소프트를 소개를 해주셨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, 초거대 AI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, 대표님은 AI 쪽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? 네, 저는 데이터 솔루션을 볼까 합니다. 데이터 솔루션. 네. 네. 이 데이터 수집, 저장 및 분석 솔루션에 이르는 이 데이터와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. 이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이지만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좀 AI 관련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일단 지난 2019년 4월에 한국기업 데이터와 이 피데스 어드바이저리와 같이 손잡고 AI 기반 부실 기업 진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현재 제공 중인 빅데이터 솔루션과 예측 분석 솔루션, 비주 솔루션 등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가능하며 이 자체 개발한 챗봇에서도 이 GPT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향후 이 챗봇 관련 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이 부채 규모를 좀 줄이면서 이 재무 구조 안정화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그래서 매 분기마다 부채가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적자를 내고 있는 다른 AI 기업과 다르게 좀 매출은 1000억에서 900억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으로 흑자 기조를 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 이제 7월 12일 좀 바닥을 다지면서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10% 정도 시세가 좀 들고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한 6,150원 정도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있지만 돌파가 된다면 6,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.